홍성으로 불리는 하동송림은 하동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히지만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나무가 줄어들며 훼손이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하동송림이 새롭게 단장되고 복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도도 함께 이루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경전선이 쉬어가는 섬진강변의 하동송림. 300여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소나무 그늘과 빼어난 백사장이 시원스레 펼쳐지는 강과 조화를 이루며 예나 지금이나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도 참 좋고 일단 강변들이 있어서 공원에서도 쉬면서 이제 물놀이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동송림공원 진입로에서는 유실수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동군은 오랜 세월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던 진입로 인근 2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소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유실수와 녹차 등이 노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송림 본래의 기능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동 군민들로부터 소나무 30년 이상 된 소나무를 기증받아 이곳에 심어 송림의 그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서 송림 정비는 물론 체계적인 복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줬던 복토는 말끔히 제거됐으며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는 송림 회복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노후화된 소나무를 대체하고 원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동 송림 내 육묘장을 개장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이후에 체계적으로 문화청하고 하동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개선사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1745년 조성 당시 1500그루가 심어졌던 하동 송림의 소나무는 고사와 훼손으로 이제는 800여 그루만 남은 상태입니다. 섬진강변의 넓은 백사장과 어우러져 백사청송으로 널리 알려진 하동 송림의 복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